Our story about Korean food begins from Seoul, South Korea. 5,000-year history, Korean food has also blossomed over that period. Top two chefs of Korea, Lee Joo-hyung and Olivia Lee, will now unveil the unknowns of Korean cuisine. All you need to know about traditional Korean food, Two Chefs is about to show you all. 안녕하세요. 투셰프의 이셰프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식당인데요. 한식당은 개별적인 방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늑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이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에 있는 고객들이 요청할 것이 있다는 건데요. 저는 이것이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웨이터와 눈을 마주치거나 또 고개를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되고요. 또 귀 한 번을 모셔놓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여기저기 힐끗거리면 그게 또 실례거든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색깔 정말 예쁘다. 이것이 바로 구절판인데요. 구절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네, 구절판은 우선 이렇게 아홉 칸으로 나뉜 그릇의 명칭인데요. 여러 가지 채소와 또 고기, 또 밀전병, 그리고 겨자장과 함께 곁들여 먹는 우리나라의 아주 궁중 전통 음식입니다. 네, 구절판은 우선 밀전병을 가운데 중심으로 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이렇게 오방색 균형을 맞춰서 이제 쭉 둘러담는 것이 구절판의 특징인데요. 밀전병 한 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말 때 굉장히 힘드니까요. 조금씩만 골고루 담아주시면 돼요. 많이 넣는 게 좋네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또 예쁘신 분이 싸주셔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잔뜩 빠졌어요. 네, 맛이 어떠세요? 아, 먹어보니까 다양한 채소의 맛과 또 고기의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밀전병의 부드러운 맛이 정말 잘 어울려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드러운 밀전병 안에 그리고 각종 채소에도 다 양념이 돼 있잖아요. 그 양념의 맛이 굉장히 잘 어울려져서 굉장히 맛도 좋은 것 같아요. 이 한식 요리 중에 상당히 고급 요리에 속하는 구절판인데요. 저희 투셰프가 이 구절판을 빠뜨릴 수가 없죠? 네, 그러면 투셰프가 소개해드리는 구절판 한번 만들어보실까요? 오늘의 미션! Today's mission, thinly sliced radish. Two chefs head to head. Olivia Lee, Professor Baekseok Culture University. Lee Joo-hyung, Head Chef of Korean Food, Ritz-Carlton Hotel. And today's winner, star chefs with their pride at stake. Two chefs slice radishes as thinly as possible.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두껍게 나오지? 내가 여기 뒤에를 써주는가 봐. 일로 가. 아파. 네, 오늘은 이 셰프의 승입니다. 예. Today's main chef, 이주형. 오늘 살 거 되게 많다, 그죠? 애호박도 사야 되고, 오이도 사야 되고, 감자도 사야 되고, 우렁도 많은데. 여기 야채 코너 여기네? 여기도 있다. 여기 애호박 있다. 봐봐요. 어때? 요거 좋다. 좀 물러. 물러? 많이? 좀 따뜻한 거. 이 정도 괜찮다. 네, 좀 확실히 물러. 겨울이라 그런지 이건 좀 그나마 단단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 이걸로 살까? 당근을 사야 되는데? 당근이 등살로 사자. 그래, 등심도 쓰긴 하지만 그죠? 우둔살로 싸요. 빨리 요리하러 갈까요? 가자. 빨리 해서 빨리 먹고 싶어.
구절파는 식재료의 미묘한 맛과 아름다운 모양이 어우러지는 음식인데요. 작은 조리 방법에도 깔끔하고 정갈하게 진행이 되어입니다. 네. 이제 네. 쇠고기 준비되었나요? 네, 제가 쇠고기 준비해놨습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네. 제가 쇠고기는 준비를 해놓았는데요. 쇠고기는 0.1cm로 썰어달라고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핏물은 제거를 해놓았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는데요.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패자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두고 보자고요. 네, 그럼 저는 이 핏물을 제거한 고기를 썰어볼 텐데요. 이 셰프는 네. 양념장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양념장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 양념장도 만들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쇠고기 양념장은요, 간장 한 큰술, 설탕 한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후추 4분의 1 작은술이 들어가는데요. 설탕은 잘 녹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구절판인데요. 네. 모든 재료가 얇게 썰기 때문에 이 쇠고기도 이렇게 아까 두께를 말씀하셨듯이 얇게 썰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양념장 준비되었나요? 네, 벌써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빠르시네요, 오늘. 그럼요. 저 원래 재빠르잖아요. 제가 이걸 넣을 테니까. 네. 조물조물 양념을 네. 잘 해주세요. 네. 네. 네, 얇게 채 썰은 쇠고기는 양념장에 조물조물 묻혀줄 건데요. 쇠고기는 30분 정도면은 재워두는데 충분하시거든요. 다른 재료 손질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쇠고기를 양념장에 재워두면은 재워두는 시간이 충분하죠. 자, 이렇게 랩을 싸놓은 쇠고기는 제가 냉장고에다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이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버섯도 가져오시면 좋고요. 그러려고 했어요. 자, 표고버섯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불린 표고를 이렇게 쓰는데요. 생표고를 쓰실 때에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쓰시면 되고요. 네,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찬물에 한 시간 정도를 불려놨어요. 표고버섯을 불려놔서 이렇게 기둥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기는 꽉 짜서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한장뜨기를 할 건데요. 최대한 얇게 이렇게 한 장씩 떠서 채를 썰어줄 겁니다. 네, 역시 표고버섯도 얇게 썰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 표고버섯의 그 밑 기둥 부분은 버리시지 말고요. 된장찌개나 또 얇게 썰어서 나물에 넣어 드시면 아주 맛있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고버섯 양념장을 제가 준비를 해볼 건데요. 표고버섯 양념장은요, 간장 2분의 1 작은술, 그리고 설탕 2분의 1 작은술, 참기름 2분의 1 작은술을 넣어서 잘 섞어주셔야 되는데요. 쇠고기 양념장보다는 간장을 조금 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표고버섯도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주시고요. 자, 표고버섯 대신에 석이버섯이나 목이버섯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표고버섯은 랩을 씌워서 보관을 해놓을 건데요. 갈변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랩만 씌워주셔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것도 냉장고에 가서 보관을 할게요. 네, 당근도 좀 가져오세요. 네.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세요?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다 채소들을. 그럼 이제 당근을 썰어볼 텐데요. 길이가 5cm에 두께는 0.1cm로 썰 텐데요. 네, 제가 얇게 채를 썰어보겠습니다. 저는 필러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당근에는 이 심지가 있기 때문에 잘 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필러를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일정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를 썰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이 따로 움직이면 한쪽은 덜 썰리고 한쪽은 썰리기 때문에 같은 힘을 주어서 썰어주면 되고요. 네. 최대한 얇게 썰어주면 됩니다. 네. 오이는 소금물에 깨끗이 씻어 오셨나요? 이 겉표면을 굉장히 잘 닦아왔어요. 소금을 사용하면은 여기 있는 이 붙은 부분들을 잘 떼어낼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제거가 이렇게 까칠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칼등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돌기 부분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요. 네, 이렇게 한국의 전통 요리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이도 같은 크기인 길이 5cm에 두께 0.1cm를 맞춰서 돌려깎기를 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 두꺼운 겉에 부분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얇게 돌려주면 되고요. 안에 씨 있는 부분은 무르기 때문에
오늘의 구절판 요리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오이는 껍질 부분이 두꺼우면 식감이 안 좋기 때문에요. 네. 좀 얇은 부분을 고르셔서 이렇게 쓰면 좋고요. 여러 가지 채소들을 다 싸서 먹을 거니까 이렇게 얇게 썰으면 다 잘 섞여지겠죠. 네, 이번에는 애호박을 돌려깎기 해볼 텐데요. 이 끝에 부분은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같은 크기인 5cm 길이에 0.1cm 굵기로 썰어주면 되고요. 애호박도 얇게 돌려깎기 하시면 되는데요. 애호박을 돌려깎기 하실 때는 칼의 이 뒷면과 그리고 이 애호박의 이 껍질 부분을 딱 맞닿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잘 돌려깎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또 이 애호박도 이 껍질 부분만 쓰잖아요. 네. 이 남는 부분은 된장찌개나 그 볶음 요리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비빔밥에는 저 소금에 절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 구절판에는 소금에 특별히 얇게 써니까 절이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엉을 고르실 때에는 겉표면이 매끄럽고 그리고 고든 것이 싱싱한 것입니다. 우엉의 대체 재료로는요, 연근이나 도라지, 숙주 등이 있습니다. 또 얇게 채를 썰어주면 되고요. 자, 우엉을 써는 순간부터 갈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식초물에다가 담궈 놓으면은 갈변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식초물에 넣으면 식초 맛이 나서 실까 이런 걱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식초에 담그시면 쓰고 아린 맛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끓고 있는데요. 네, 소금을 약간 넣어서 소금물에 데쳐야겠죠. 자,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엉의 양념장은요, 간장 한 큰술, 소금 1/2 작은 술, 자, 올리고당은 2 작은 술을 넣겠습니다. 생강즙은 1 작은 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물은 3 큰 술을 넣어줄 거예요. 둘, 3 큰 술. 자, 참기름도 1 작은 술을 넣어서 잘 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놨고요. 다 데쳐졌나요? 네, 다 데쳐졌거든요.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들고 갈까요? 네. 자, 매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자. 네. 이렇게 데쳐놓은 거를 이렇게 한번 씻겠습니다. 찬물에다가 씻어내야 돼요. 이렇게 찬물에 씻어서 물기를 쫙 빼주신 다음에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양념장에 넣어야겠죠? 그렇죠. 네. 물기 조금 씻었는데. 미안해요. 한 시간이 걸린 것 같아. 뭘 또. 그만 좀 오늘 좀 괴롭히세요. 오늘 너무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조리기의 가가멜인가요? 네. 자, 이렇게 양념장에다가 잘 재워둘게요. 랩을 이용해서. 자, 제가 양념한 우엉은 냉장고 보관하고 보겠습니다. 네. 언제 또 지단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럼요. 미리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아주 얇게 잘했죠? 황색은 제가 썰어볼게요. 흰자는 제가 썰겠습니다. 네, 먼저 이 끝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백지단도요. 지단도 같은 크기인 5cm 길이로 썰어주면 되는데요. 이 지단을 붙일 때 주의할 점은 이 황지단은 끈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데 별 어려움은 없는데요. 백지단은 이 끈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분을 좀 넣어서 저어주면 끈기 있는 백지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단 만드는 방법은요, 이따 셰프의 제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밀전병 반죽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준비한 밀가루 1/2 컵 넣어주고요. 준비한 소금 1/2 작은 술 이렇게 넣어주고요. 전분 1/2 작은 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물 3분의 2 컵 따로 준비한 걸 이렇게 부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 흰자 1개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자, 거품기로 멍울지지 않게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끔 잘 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밀가루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있잖아요. 저희는 오늘 중력분을 쓰는데요. 이 반죽에 맛을 가미하기 위해서는 아까 넣었던 소금을 넣어주면 되고요. 아직 멍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차에 걸러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멍울이 보이죠? 네, 이렇게 체에 걸러주는 이유가 보이는 멍울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밀전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체에 걸러주는 건데요.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양념장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겨자장을 만들 건데요. 구절판에는 항상 겨자장을 같이 곁들여내는데요. 먼저 겨자 한 큰술 이렇게 넣고요. 오늘은 잣의 맛을 가미한 겨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잣 한 큰술, 파인애플즈 한 큰술, 식초 한 큰술, 그리고 물 2작은술. 오늘 파인애플 즙을 넣잖아요. 이 즙이 겨자의 식감과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파인애플이 들어가니까 좀 달콤한 맛이 은은하게 날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겨자장도 다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구절파를 만들기 위한 밑준비가 다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살짝 두르고 먼저 쇠고기부터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에는 올리브의 향이 강해서 올리브를 쓰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절판의 미묘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도 향이 덜한 이런 식용유나 해바라기유를 쓰시면 좋고요. 팬이 달궈지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빨리 쇠고기는 색이 변할 정도로만 볶아주면 되고요. 너무 오래 볶으면 이게 질겨지기 때문에 색깔이 변할 정도로만 살짝 볶아주면 됩니다. 다 되었고요. 자, 표고버섯을 볶을 건데요. 표고버섯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 기름을 많이 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잘 타지 않게끔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은데요. 그릇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식용유를 2작은술 정도 넣고요. 그러니까 준비한 우엉을 5분 정도 중불에서 졸여줄 건데요. 자, 양념이 자작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주시면 됩니다. 자, 충분하고요. 접시 준비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엉이 완성이 됐고요. 한번 저어준 다음에 한 숟가락 정도 떠서 내려주고요. 세 번 정도 돌려서 길이 6cm나 두께 얇게 맞추면 되는데요. 네, 밀전병은 이렇게 붙이시다가 끝부분을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고요. 뒤집어서는 살짝만 익혀서 이렇게 식히면 됩니다. 네. 좀 넓은 접시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또 너무 익히면 겉이 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밀전병을 붙일 때에는요, 저는 전통 방법으로 색을 내기도 하는데요. 복분자즙을 사용하면 핑크빛, 녹차가루를 사용하면 연두색 밀전병, 치전물을 사용하면 노란색이 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주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구절판 재료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네. 이 셰프께서는 여기 구절판에 재료 좀 담아주시겠어요? 네. 자, 먼저 뭐부터 담을까요? 우선 흰지단부터 네. 담아주시고요. 네, 재료에 다른 색상들이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흰자부터 제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절판을 담을 때는 그 우리나라 색의 기준인 오방색에 맞춰서 담아야 되잖아요. 이 오방색이란 다섯 가지 방향을 얘기하는데요. 동서남북, 중앙을 얘기하는데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 검정색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또 이제 오늘 나물로 된 구절판을 사용하잖아요. 나물로 된 것 말고도 사기로 된 구절판을 있기도 하죠. 자, 오이도 소복하게 색깔에 맞춰서 표고버섯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근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아놓은 쇠고기를 네.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구절판에는 또 해물로 이용해서 구절판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건구절판이라고 그 땅콩이나 건가류로 구절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밀전병은 잘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운데 넣고 잣 또는 잣가루를 이용해서 네. 사이사이에 놓고서 하면은 붙지 않고 잘 떨어지죠. 하나씩 잣을 넣는데 이 잣과 함께 싸먹으면 더 고소하고 맛이 좋겠죠. 자, 이렇게 밀전병 위에 고명을 올려줘야 되는데요. 네. 이것은 대추인데요. 대추의 씨를 제거하고 돌돌 말아서 이렇게 편을 썰면은 이렇게 꽃 모양의 좋은 장식이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대추를 올리고 자, 잣을 사이사이에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절판을 보듯이 우리나라 전통 한식은 이게 홀수의 개념으로 이게 종류가 나뉘는데요. 이 고명을 할 때도 이렇게 홀수에 맞춰서 고명을 넣어주면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추가 하나, 잣이 네 개 해서 홀수인 다섯 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구절판은 이렇게 겨자장을 곁들여 먹으면 한층 맛이 더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구절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쁘고 정갈한 상차림 구절판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자리의 격에 맞는 세련된 식당의 선택과 메뉴의 선정은 상대방의 배려와 매너를 엿볼 수 있고 그 저녁 식사 동안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마저 불러오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구절판은 아주 제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전통 한식으로 찾아뵌 수셰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캔쿠! 한국의 음식에는 황백지단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 지단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자 노른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 거품기로 먼저 흰자부터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2분의 1 정도 넣어주고요. 이 흰자가 노른자보다 점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분 물을 풀어서 넣어주면 점성이 높아져서 흰자를 부치는데 아직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알끈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에 걸러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노른자를 거품기로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른자는 점성이 강해서 특별히 전분을 안 넣으셔도 되고요. 다음에는 다시 체에 묻혀서 걸러주는데요. 불이 달아오르면 이렇게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고요. 이렇게 팬을 한번 닦아주면 됩니다. 준비된 노른자를 팬에 부어줍니다. 이렇게 익으면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노른 지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흰자를 붙여볼 텐데요. 아까 전분을 넣었기 때문에 점성이 생겨서 이 표면이 좀 고와지는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뒤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흰지단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절판은 우리나라 전통 한식의 형태로 주로 공중연회상이나 주안상에 올리거나
나들이 음식으로 이용되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대지의 소설가 펄벙 여사가 구절판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나는 이 작품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며 끝내 젓가락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품격 있는 한국의 미 구절판을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